100점 맞아야지. 무슨 맨날 80점 대야. 오케이.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할 차례 맞죠?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자를 수 있다가 누가다네요. 너는 자를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맞아요? 오케이, 뭐 틀린 데 없죠? 어디 틀린 데가 있습니까? 양념 냄새, 능력을 얘기하는 캔 냄새 나고요. 컷이라는 하다시 있으니까. You can be cut이야, you can cut이야. 이거 저번에 했지 않나요? 오케이, 맞냐고, 아니냐고요. 복습. 맞아요, 아니에요? 오케이. 지나간 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 새로이는. 오케이.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못 써요? 있을 수죠. 그것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정리해서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Okay, it은 뭐 대신 왔고, with scissors는 무슨 뜻이에요? 하위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입니까? Okay, 무엇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지 않나요? 무엇을 자를 수 있다. 그것을 자를 수 있다.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로라며, 가위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가위로.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가위면 무엇이지? 근데 가위로라며.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떻게 자를 수 있다고? 가위로 자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랬더니 뭐래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그다음 나에게는 약해질까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나에게가 약할 거다부터 만들어 보죠. 나에게가 약할 거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위크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도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나요? 똑같이 또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치? 오케이. 나에게 약할 것이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여기 B가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 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Will my dog be weak? 뭐라고요?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dog' 대신에 it을 쓰겠죠. 나의 개가 약할 거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나의 개가 어떨 거다 이래요. 너의 개가 어떨 거다 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뭐? 뭐 대신에 뭐? 뉴 도그는 도대체 너는 개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유얼 독이라고. 너하고 너의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 신기록 세울 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Yeah, no. It is will strong. 이렇게요? 이렇게요? 맞아요? 뭐라고? No, it is, will be. 오케이. 뭐 말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정리해서 뭔데요? 오케이. 한 번만에 좀 하자, 이제 새로 봐. 다 수업했던 거. 뭐라고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그렇지. 뭐라고요? Will my dog be weak?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렇죠. No, your dog will be strong.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 없이 좀 하자니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My cat will be fat. 오케이, 묻는 말. 뭐라고요? Will my cat be fat?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Will your cat be fa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요? No, they will be thin.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기르 봤자가 없어졌다. 오케이. 이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네, might catch me fat 그랬더니 Okay, no, your catch will be thin. Okay,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바지는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하면 오케이, 뭐라고요? My pants will be dirty. 비는 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바지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오케이, 그렇죠.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오케이, 문장 완성. 매치. 오케이,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오케이. 오케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Yes, they will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 봤자가 없어졌다. 그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할 뻔했죠. 계속.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영어로 하면 The leaves will Okay, 원래 여기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다음번에 조금 더 연습해 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 중간중간에 실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